예은 씨가 3017님 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친구가 한 번은 제 귀를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더니 야! 귀 좀 파고 다녀라! 이러더라고요. 귓바퀴에 딱지 앉은 게 다 보인다고 더럽대요. 이런 걸 누가 말해주냐고 본인이라서 얘기해주는 거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창피하고 머쓱했습니다. 귀 좀 안 파긴 했지만 이거 제가 비매너인가요? 친구가 비매너인가요? 아니 일단 뒤통수를 때린 게 1차적으로 좀... 이 뒤통수 맞아보셨어요? 아니요. 기분 진짜 나쁘단 말이에요. 너 왜 맞아봤어? 나 왜 맞아봤지? 왜 맞았어요? 근데 기분 나빴던 것 같아. 그 막 기분 나쁜 거 몇 개 있어요. 막 이마 이렇게 미는 거. 아, 이마 손가락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요? 누가.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막 이렇게 머리 밀리면. 그럼 머리는 사실 손대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라 약간 좀 거기서 1차적으로 좀 이 사람이 나를 좀 뭔가 존중하고 맞아요, 있지 않다라는 맞아요. 기분이 좀 들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요런 거는 아무리 친구 사이여도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게 말해줄 것 같아요. 예인님 말해요. 예인님 말할 것 같아요. 아 저도 왜냐면 저번에 그 베디가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볼려본 게 아니라 베디 귀에 털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이 먹으면 나는 거래요. 네. 아니 이게 막 더러운 게 아니고 그 털은 그냥 나이 먹으면은 요상한 데서 털이 난대요. 뭐 우단바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오빠 근데 아이고 이거 말해도 되나 방송 켜져 있는데 근데 오빠가 왜 뭘 그렇게 보니 이러셔서 왜 귀에 털 나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오빠가 이거 원래 이렇게 나는 거고 자기 가끔씩 잘라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잘라준다고 네. 근데 방송이었으면 방송을 잘랐을 텐데 이제 여튼 귀를 이렇게 그런 게 있대요. 저희는 일단 남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저도 남자 그죠? 형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없어요. 저도요. 대부분이 자매예요 제 주변이. 저도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 찐 남매다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상들을 좀 봤을 때는 이건 비매너가 맞고 오빠한테 이제 좀 뭔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꼭 그 얘기를 했었어야 했어? 라고.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크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좀 이거를 읽으면서 좀 효인이한테 좀 미안해진 지금 거울 치료하고 있어요. 왜?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효인이가 알바하는 가게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삼촌이 그 전복 가게를 하시는데 지금 알바생을 아직 못 구해서 이제 주말마다 그 효인이가 이제 가서 알바를 해요. 실제로 진짜 알바를 풀타임으로 해요. 근데 그날 이제 최근에 아빠 생신이셔서 거기서 다 같이 효인이도 볼 겸 밥을 먹자 하고 이제 다 같이 그 인천 거기로 갔어요. 전복을 먹으러. 근데 효인이는 아직 알바 중이잖아요. 근데 저녁을 계속 먹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저희 먼저 먹고 있다가 그 전복 찍어 먹는 소스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효인이한테 알바생 이거 다 떨어졌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효인이가 한숨 쉬더니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뭐 누구 주문을 또 받으면서 오느라고 그 소스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나는 빨리 전복튀김을 그 소스에 찍어 먹고 싶은데 언니 왜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효인이가 딱 소스 갖다 줬는데 소스 하나 갖고 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알바생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효인이가 제 요 뒤통수를 이 자리인데 블랙 컨슈머였네 예인이. 이 자리에요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게. 진짜로?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돼? 제가 계속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하면서 제가 전복을 이렇게 딱 먹고 있는데 효인이가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전복 먹으니까 제 뒤통수를 진짜 빡 때리고 갔어요. 제가 먹고 있던 전복 뱉었어요. 팍 떨어졌어요, 전복이. 그 정도 팍 때려가지고. 와, 친구 같다, 되게. 네. 저 뒤통수 진짜 오랜만에 맞아가지고, 그날. 갑자기 효인이한테 좀 미안해지는 시간이네요. 괜찮아요, 맞았으니까. 네, 저는 그럼 죗값을 치렀네요. 네, 이제 뭐 끝났어요. 여보, 그래요. 근데 뒤통수 진짜 때리면 안 돼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막. 그럼. 제가? 막 약간 이러면서 제가 감히 내 뒤통수 약간 이런 게 생겼었거든요. 저는 진짜 10시간까지도 사실 굉장히 수월하게 너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게 짬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 짬이 좀 있나 봐요. 그렇네. 이 장시간 비행을 견디는 비결 같은 게 또 있나요, 언니?
비결 확실히 있기는 해요.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저는 일단 밤을 셉니다. 아, 전날에 밤을 새요. 전날에 한 2시간 정도만 자고, 그리고 좀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항히스타민제 이런 거. 이런 거는 사실 부작용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냥 그런 거 약을 하나를 먹어요. 딱 감기약을 먹고, 먹고 딱 이렇게 타면 그 콜라보레이션이 저를 아주 슬슬 잠으로 이끌어주거든요. 오, 아, 거의 약간 노곤노곤한 상태에서 밥을 또 먹잖아요. 네네, 그쵸. 이제 그냥 자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네, 기절해서 도핑이, 도핑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항히스타민제는 도핑이 아닙니다. 그쵸, 약간 그 저녁에 먹는 용 감기약이 네, 따로 좀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 굉장히 네, 노멀한 약이에요. 아, 그쵸. 편집점, 아, 이런 거 안 되나요? 예전에 같이 이제 일했던 제작사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막 홍삼 환 같은 걸 보내줘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씩 주거나 제가 놀러 갈게요. 저 이렇게 싸져 있거든요. 그대로 드릴게요. 잘 안 먹게 돼요 아직도. 근데 아까 도핑이라 하셨는데 저는 약을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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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영양제 같은 약이. 아, 네, 영양제라고. 네. 영양약, 영양약, 네. 영양약, 네, 영양제를 좋아합니다. 네, 네, 네. 아, 여러분, 저는 건강을 굉장히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약을 좋아합니다. 네. 그쵸, 그쵸. 아플 때도 약 좀 잘 챙겨 드시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아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네. 저런 네. 댓글은. 김정 약조에 건강약을 꼭 붙여주세요. 네, 건강한 약, 건강한 약을. 건강약을 네. 좋아합니다. 요거만 쇼츠로 나올 것 같아요. 김지영 약 좋아한다. 진짜 얼굴이 거의 뭐 빨개졌어요. 지금 네. 어떡하죠? 아, 근데 영양제 잘 챙겨 먹어야죠. 영양제, 네. 저는 영양제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영양제 이렇게 잘 챙겨 드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약을 좋아하신 거예요? 언제부터였나요, 김지영 씨? 대답해 주세요. 제가 약을 시작한 건, 그러니까. 저의 약은 네네네. 거의 뭐 저는 근데 25 뭐 이럴 때 중반부터도 아.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전 이미 좀 늦었네요 그러면은. 빨리 챙겨 먹어야겠어요 영양제를. 네, 이제 시작해야 될 나이인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약장수냐고. 지영씨 약장수냐고 이제. 네, 저 뭐 연관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아, 뭐 이런 거 진짜 비타민 광고 같은 거 찍으면. 아, 그 정말 그거는 광고지만 진짜 잘할 수 있겠다. 정말 그 찐 마음을 담아서. 진짜 찐으로 늘 먹거든요. 좋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거 여보. 약간 구독자분들 애칭 그런 거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곧빨리 더 해야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신생이어서 아직 정하지 못했어. 그 공지를 올려봐요, 언니. 이 기회에 한번 해볼까요? 뭔가 해볼까요, 여러분? 애칭 부르면 기분 좋잖아요. 누군누군 좀 부르고 싶다. 여러분, 근데 뭐 나온다. 역대급으로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총 몇 문제 중에 9문제 중에 하나 맞고 8개. 와, 어떡해. 너무 많네. 아니야, 방금 마지막 거 받았으니까. 2개 맞고 7개. 알약이들이라 그래. 도핑이들 무슨 댓글이. 중독자들. 중독자들 어떠냐고. 중독자들 댓글이 세긴 하네요. 아, 진짜 너무 웃다. 핑순이들 핑핑이. 귀엽네. 핑순이들 핑핑이들이 나왔어요, 지금. 드럭스토어. 아, 너무 웃기다. 어떡해. 근데 약간 알약이들 약간 귀여운데요? 알약이들 귀엽기는 하다. 뭔가 동글동글할 것 같아요, 뭔가. 동글동글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 막 저희 구독자님들 애칭이 알약이들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약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러면 약간 조금 핑핑입니다. 네, 아, 핑핑이에요. 너무 웃기다, 진짜. 이유를 들으면 조금 네. 어쩜 이렇게 참신하시지? 장난 아니다. 사연 페이지를 쳐놓고 계시고 예인님만 9페이지 네. 혹시 그 제 브이로그 카메라 여기 세워놔도 되나요?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바로 내일 나가는 거니까. 아, 진짜요? 네. 저도 어차피 나중에 나가게 되긴 할 거라. 네, 꺼내. 아, 네네네. 너무
너무 재밌었다고. 아 진짜요? 아니 브이로그에 꼭 써달라고. 이야. 배텐 최고라고 언니 꼭 이렇게 해주세요 언니. 그럼니 나 꽁이지. 작가 언니들 다 예쁘고. 어 너무 미인이시고. 어 다 이렇게 또 부탁드릴게요 언니. 눈 오는 날 엄청난 햇빛을 봤다고. 어. 아 너무 웃기다. 저쪽에 남자 팬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남자 팬들 모셔와야 되니까. 그렇죠. 아, 여기도 거의 남초예요. 아 진짜. 네. 아 이게 다 나가는구나. 남자분들 예인이 때문에 남자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성재 오빠가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성재 오빠를 너무 좋아하다 아, 보니까 진짜?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숟가락 얹었죠 뭐. 예인이가 숟가락을 국자로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기는 해요. 어, 요즘 좀 관심 있는 그런 물건 같은 거 있어요, 언니? 아, 요즘에 아 비싸서 뭐 염려가 되긴 하는데 못 살 것 같긴 한데 미운의 운동화가 새로 나온 게 좀 반전이네요, 반전. 아 미땡미땡. 미땡미땡 운동화. 어떡해. 한 번 다시 얘기할까요? 좀 재밌었거든요. 아, 미땡미땡 운동화. 아, 예쁘죠?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알죠, 알죠. 예쁘더라고요. 그 삐처리가 중간중간 넣어주실 수 있나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방송이 끝까지 안 한다. 미땡미땡 운동화가 갖고 싶더라고요.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네요. 맞아요. 눈이 와서 제대로 못 받고 들어왔어요. 팡현오파 부들부들. 팡현오파 여기 계시는 피디님. 저희가 잘못하면 요 분이 잘리세요. 어, 피디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너무 웃기다. 아, 저는 뭔가 언니가 요즘 유튜브 많이 하니까, 땡튜브 많이 하니까. 땡튜브부터. 어, 약간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고개가 넘어가셨어요, 지금. 약간 좀 땡튜브 많이 하니까 좀 카메라나 좀 요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또 신발이니까 막 이러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아 저는 미땡미땡 신상 운동화 그래서 너무 좀 웃겼어요 지금 아주 솔직히 임했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아 예쁘더라고요 어 예쁘죠 어 예쁘더라고요 이나 네. 옆에 구해볼까 어떻게 구해볼까봐요 미땡미땡 운동화가 나왔어 중고로 나왔어 사요 안 사요 아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어, 밑에 한 10번 신었대요. 아, 냄새 좀 난대. 아하, 냄새. 냄새. 기스 좀 있고. 기스는 괜찮, 아, 냄새. 어, 나 냄새 맡아서 살 것 같아. 기스. 아는 말인가? 어. 왜? 이거. 아, 약간 뭐, 생활감이 좀. 생활감이 어, 좀 있고. 아, 생활감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뀌네요. 바뀌네요. 진짜 좋아하는 게 생기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러면은 저희 맞는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번복할 순 없나요? 네. 좀 더 이제 그 잘 마음을 결정하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좀 더 앞으로는 네. 고심하고. 네. 저희 치킨 쿠폰이라도 받아가면 아, 기분 치킨. 좋잖아요. 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정예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카타르 아시안컵 출장 중계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게 된 스페셜 DJ 정예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미 읽은 걸 제가 한 번 더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스페셜 DJ가 두 번째인데도 아직도 헷갈리네요. 네. 첫 곡은 네 이면정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요. 정예인의 텐 막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랑 두 번째로 호흡 맞춰봤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뭐 라디오계의 거의 소롱민이네요. 우와 극찬 아닌가요? 오, 너무 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용국 씨랑 하면은 뭔가 네. 되게 마음도 편안하고. 아 제가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용국 씨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곧
곱창집에 곱창 먹으러 한번 가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안녕히 가시고요.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정리인의 텐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인사. 네, 그럼 소정하겠습니다. 양 꿈꾸세요. 아, 끝곡이 있어요.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우리 지수 씨는 내 가족 이럴 때 정말 짜증난다 그런 순간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우주라고 저희 가족에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이틀, 3일 정도 화장실을 안 가요. 화장실을 안 가다가 나중에 참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반려견인가? 강아지, 강아지. 아, 네, 강아지가. 에이! 이러면 꼴! 아니, 아니. 왜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어? 난 가족 중에 한 명 얘기한 줄 깜짝 놀랐어요. 남동생 우주. 네. 네, 강아지가 있는데, 네, 그 강아지가 이렇게 참다 참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낯가리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 참는 그 순간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데 병원 가도 그냥 원래 그냥 애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쨌든 너무 많은 양을 갑자기 쏟아내는 걸 보니까 약간 그 방광 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줘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사람도 아시죠? 그 진짜 화장실 급할 때 거기 네. 누르면 당연하지. 아, 해보셨어요? 잠깐 사람 눌러봤던 그런 장난 안 쳐보셨어요? 에? 똥말이다 그러면 꾹 눌 똥꼬 눌러보고. 어? 네?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니 이거 잠깐만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잠깐만. 아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으로 갔다 지금 다시 반려. 그러면 반려동물 얘기로 돌아온 거죠? 아 저 사람 얘기. 잠깐만 그러면. 아니 왜 이래? 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뭐야 이거. 러블리즈 멤버들이 똥 마렸다고 하면 똥구멍을 누르는 거야. 세상에. 아니 그거 러블리즈니까 러블리즈 아니, 얘기를 하고 하지 내가 말을 못해요? 아니 언제부터 장난치고 싶잖아요 뭔가. 아니, 이 대화가 언제부터 사람 얘기인 거야 이게. 몰라 나도. 재준이 형도 사람 맞죠? 베란다에 냄새 맡는 것부터. 재준이 형 정상이네. 재준이 형 참. 재준이 형 사람이고. 잠깐만. 우주는 반려견. 예시는 똥구멍 사람. 지금 나랑 놀란 방송이네요. 놀란 나랑 재준이 형 정상이야. 이 둘이 이상해. 아니야 지수님도 정상이야. 예시만 조금. 아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그럼 오늘 강재준 씨 제가 똥구멍. 아이. 남편인데 뭐 어때요? 변비 탈출. 변비 탈출. 아 그러면 아 그럴 때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장난으로 사람들 이제 바지 위로 이 똥침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서로 남편분이시니까 실제로 똥꼬에 손을 이렇게. 네? 안 돼. 예씨 이거 안 돼. 지금 피디님 손살에 피디님 손살에 나왔어. 이거 아니야. 예씨 멈춰요. 변비 변비가 좋아서. No. 미쳤냐? No. 수수씨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종 마신 것 같아요. 이거 아니야. 그치? 이거 아니야. 좀 이상했지 지금. 띵동 이렇게 약간.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설 다음날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분 많지 않아요. 아 죄송합니다. 멈춥시다. 네. 피디님 지금 머리 부여잡았어. 이거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근데 설 다음에 변비 걸 수도 있어서 꿀팁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니요. 어, 설에. 아니 아, 너무 꿀팁. 감사해요. 너무 꿀팁이야. 아니 저 사람 아니요. 따뜻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남의 똥구멍을 눌러서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어차피 피디님이 피디님 지금 표정 봐. 안 내보낼 거야? 이거 내보내. 이거 대박인데? 아니 이제 이거 LOL보다 대박인데. 가족들과만 할 수 있는. 아니 뭐 아니 남들끼리 못하고. 진짜 착한 거야. 자기 손을 남의 엉덩이에 대는 건 진짜 착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뭐가 착합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거. 진짜 착한 거라니까. 그냥 귀엽게 똥침 이거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지 마요 예인 씨. 네. 하지 마 이제 어른이야. 하지 마. 알아서 변비 각자 다 알아서 합시다. 아 그래요? 네, 저가 변비가 좀 있거든요. 아니야 그만. 아 진짜로? 알았어요. 그러면 샐러리랑 케일이랑 키위 갈아먹으면 진짜 좋아요. 푸른주스도 가끔. 아니 푸른은 좀 그거는 변을 묽게 하는 거고 아~ 배변 활동을 좋게 하는 건 케일 플러스 그린키 플러스 샐러리. 아 그린주스 같은 거? 그래 그거를 직접 갈아먹으면 저 그거 먹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한번. 그러면 손가락을 쓸 필요 없어. 이 얘기까지 오는군요. 이 얘기까지 와요. 케일과 뭐. 저 예인 씨 팬 됐어요, 네. 지금.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피디님이 이제 그만하라고. 따뜻하고 웜한 여자예요. 웜, 웜, 웜한. 그만. 웜, 웜은. 제발 그만. 웜. 아, 그래서 우리